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이 끌려도 별자리에 온세. 이러고 밟아가.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디? 말이 끌려도 별자리 운세보다 무엇이 중요하냐고. 세미나 드릴까요? 새로 나온 깨통. 안녕, 별자리 읽어주는 역삼동 마언니야. 어우, 얘들아, 내가 벌써 9월에 운세를 들고 돌아왔어. 시간 정말 빠르지. 자, 보자. 2019년도 벌써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어. 어머나 세상에, 어떡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자, 8월 영상은 어땠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소름이었지.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 맞았어. 그치? 자, 9월 별자리 운세도 궁금하지?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게. 자, 별자리별로 아래 댓글에 시간 표시해뒀으니까 클릭해서 빠르게 가도록 해. 복채는 댓글인 거야지? 그럼 시작할게. 자, 어디 보자. 자, 첫 번째로 리딩할 별자리 운세는 바로 물병자리야. 자, 물병자리의 9월달 운세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볼까? 자. 물병자리의 9월은 진실을 고백하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하네. 진실이라면 뭔가 내가 숨기고 있거나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래, 맞아. 진실을 고백하는 건 정말 무섭고 또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지. 그렇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해내고 나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아주 개운한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묵혀두었던 마음의 짐을 조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그 감정과 상황을 마냥 회피하지만 말고 나 자신한테 좀 솔직해져 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고 싶거나 아니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야. Right now, okay? 자, 당장 전화를 걸든 아니면 만나든 어떤 경우든 만나라고. 그래서 먼저 건넨 솔직한 말 한마디가 정말 생각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어 줄 거래.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먼저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서 아주 후련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랄게. 알았지? 파이팅! 자, 어디 보자. 이번엔 어디일까? 자, 다음은 물고기 자리의 9월 운세를 어디 한번 볼까?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들은 당분간 한쪽으로 치워둘 것이라고 하네. 9월에는 정말 활기차고 즐거운 일을 벌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이 꽉 차게 될 거야. 정말 한 달이면 내가 정말 재밌는 것만 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거든? 그래서 정말 지금 바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화끈한 불금을 보내거나 아니 금요일뿐만이 아니지. 불월, 불화, 불수. 불목, 불토, 불굽. 하여튼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불같이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뭐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충동적으로 여행이나 아니면 바다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왁자지껄 그런 파티를 벌인다든지 그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한번 한 달을 보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좀 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덕분에 나의 통장이 텅장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아끼다 똥돼. 내가 벌어서 쓰려고 벌지. 그렇지 않겠어? 뭐 추억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지 뭐. 뭐 자유를 돈으로 사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난 사겠어. 자, 여러분 추억과 이런 기억은 평생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면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으로 가득한 9월 한 달을 보내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양자리, 별자리, 운세 리딩 시작할게. 자, 양자리의 사람들은 자, 이번 달 운세가 어떤지 한번 볼까나. 자, 양자리 사람들은 9월 한 달 동안 정말 이상하게 주변에서 자꾸 슬픈 소식이 들릴 수도 있대. 나 자신 그래서 그 위로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연락을 자주 받게 될 것 같은데
야 친구야, 야 나와, 야 술 한잔 하자. 야 이런 연락을 받을 수가 있겠네. 뭐 가족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자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야.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내가 너무 맞춰주느라고 때로는 내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 정말 냉정한 말이지만 그 일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 줄 수는 없는 데다가 또 내 일은 또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나만의 삶이 있는 거잖아. 물론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충고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은 내가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만 가까이 하고 또 나와 마음이 맞고 되도록 나한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좀 많이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좀 나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우리 양자리 화이팅!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9월달 황소자리의 별자리 운세를 한번 봐볼까?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아주던 사람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패닉에 빠지지는 말자라고 되어 있네. 그래. 뭐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채지 말고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연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나도 그렇고 나의 상대 연인도 그렇고 뭔가 이 말하지는 않는데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런데 막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그래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옆에서 내가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옆에서 막 보채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답답해서 떠나가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 근데 또 내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하지만 그 외로움이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 여러분들을 다시 밝고 활기찬 상태로 되돌려줄 만한 새로운 사람이 곧 나타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황소자리들 약간 막 그렇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막 신이 났다가 또 약간 이렇게 차분해졌다가 기분이 약간 좌지우지 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나를 행복하고 밝게 만들어줄 사람이 등장할 거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쩌면 완벽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와 사랑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대. Oh my god. 와우. 친구랑 사랑이라고? 오, 와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뭐 그 옆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듣고 나서 약간 조금 의심이 가거나 조금 느낌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명심하라고. 오케이, 황소자리. 자 다음은 쌍둥이자리 한번 볼까? 자 어디 보자. 그래, 우리 쌍둥이 자리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기존 것에 대한 안정 가운데 안정의 길을 택한 쌍둥이 자리들에게 9월은 왠지 모를 절망감이나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달이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선택이 과연 옳았나? 아니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만 했던 거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약간 나의 날개가 살짝 이렇게 접히는 그런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게다가 약간 어딘가 우쭐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대. 근데 이 쌍둥이 자리들에게 9월은 약간 조금 움츠러드는 한 달이다. 그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자, 행운은 여러분의 편이라고. 자, 그 우쭐해하던 사람이 정말 보기 좋게 꼬리를 내리게 될 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아주 금방 풍족해질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괜히 우울함에 빠져있지 말고 나의 이 두둑해진 지갑을 열어서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나를 위한 선물도 해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도록 하자고. 쌍둥이 자리. 자, 이번에는 개자리의 9월달 운세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
자, 남다른 창의성에 화려한 언변까지 갖춘 개자리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온대. 와우! 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시키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자,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이 조금씩 나고 있나? 자, 다만 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약간 신뢰가 깨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 상대하고 약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내가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최악으로 가는 길을 면해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하고 명료하게 전하는 말이 감정 담긴 분노보다는 아주 훨씬 효과적일 테니까. 자, 사자자리에 9월 운세 지금 바로 읽어줄게. 자, 봐보자. 9월은 사자자리에게 새로운 것을 찾거나 변화를 도모하기에 좋은 달이라고 하네. 어디론가 약간 훌쩍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반쪽,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는 것 등등. 뭐 변화라고 하면 사실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하겠지. 그래서 어떤 거를 시도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대. 그래서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용기가 나지. 자, 누군가는 그런 행동을 보고 너 정말 참을성도 없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뭐 어때?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나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거야. 늘 살던 대로만 살면 사실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라든지 뭔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약간 이렇게 행동으로 좀 옮겨보는 것도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자,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이나 아주 매력이 아주 두 배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자, 이 변화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거나 후회할 일도 없을 거라고 하네. 여러분, 천여자리의 별자리 운세 리딩을 시작할게요. 어디 보자.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진취적으로 일을 성취해낼 기운이 가득하다. 자, 오케이, 좋았어. 이 9월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을 준비를 해도 좋겠어. 자, 이 내 안에 자신감과 이 카리스마를 장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진취적으로 일을 성취해낼 기운이 가득하다라고 하기 때문이지. 자, 이렇게 행운이 가득할 때에는 약간 단기적인 목표도 좋지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아주 근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일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는 거. 자, 당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즐거워질 거고 또 그로 인해 내 자신도 몰랐던 나의 그런 새로운 매력을 드러내게 될지도 모르거든. 뭐 일도 인간관계도 아주 상승곡선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낼 만한 체력이 아주 받쳐준다면은 아주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가자! 어디 보자. 이번에는 바로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에 9월달 별자리 운세를 시작할게. 달려. 좋아. 거의 다 왔어. 천칭자리.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너무 좋은데? 이건 나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 자,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천칭자리들. 자,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를 때가 됐습니다. 약간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거 어떨까? 뭐 잠깐 멈춘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나보다 빠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는 절대 없어. 내 인생은 그냥 마이 웨이로 가야 돼.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고. 자, 그거는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잠시 쉬어가는 거는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나 업무보다는 나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하면서
나를 위해 보다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뭐 일종의 준비 단계랄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고. 자, 내 마음속의 나를 만나러 가봅시다. 나마스테. 자, 다음은 자 정갈 자리야. 정갈 자리의 운세가 어떤지 한번 봐보자고. 자, 아직은 연애할 때가 아니야. 라거나 아, 연애라는 감정에 메말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요즘? 정갈 자리 여러분들, 이 느껴지는 연애의 감정을 외면할 필요가 없대. 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은 문득 다가오기 마련이지. 내 피땀눈. 아, 왜 이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용감하게 사랑에 빠져보는 거야.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정갈 자리는 딱 이 막 갖춰져 있고 좀 인위적인 그런 소개팅보다는 되게 약간 조금 우연스럽고 이 갑작스러운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네.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비행기에서 뭐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약간 말 건다던가. 어디 가세요? 저 이번에 내려요. 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여행지 숙소 같은 데 있잖아.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데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따 번호. 자, 이런 거. 자, 이런 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좀 운명처럼 상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자, 어쨌든. 자, 언제든 어디로든 내가 훌쩍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행히 어느 곳으로 여행을 떠나도 좋을 만큼 금전적인 여유도 따라줄 거라는 거. 자, 우리 돈 들고 사랑 찾아서 떠나보자고! 어디 보자. 사수절이. 그래.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 삶이라는 게 종종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잖아.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일이 큰 문제로 돌아올 때도 있고, 막상 겪어보니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었네 라고 할 때도 있지.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조금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당연히 내가 처한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약간 한 발짝 살짝 떨어져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추위를 지켜보는 게 좋겠어. 자, 그리고 주위에서 급전을 빌려달라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 자, 이럴 때는 신중하게 호의를 베풀되 센스 있게 적당한 선에서 거절할 거는 거절하도록 하자. 안 그러면 정말 피곤한 일이 생기거든. 막 돈 빌린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 해봤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해야 되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 유도리 있게 좋게 좋게 하자. 알았지, 사수절이? 염소! 자, 여러분. 야, 9월달 염소자리의 운세가 궁금하시다고요. 자, 어디 한번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자, 9월달의 염소자리의 운세. 자, 혼란의 한 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심각한 내용이었어. 미안해 여러분. 자, 심장이 쿵 하지. 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또 영양가 없어 보이는 일은 버리는 게 맞는지 등등. 자, 약간 여러모로 이런 생각의 숲에 빠지게 된다고 하네. 그리고 이 숲을 탈출하는 것도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고민거리가 이거 정말 하나둘이 아니구만. 자, 이럴 때는 더 많은 걱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도시보다는 약간 아주 신선한 공기와 푸른 식물이 있는 그런 자연 속으로 훌쩍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말 어디서 막 새소리 들리고 물소리 들리고 막 그런 데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약간 나들이를 잠깐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굳이 멀지 않아도 약간 근교로 며칠간 떠나서 뭐
머물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 그래서 나도 얼마 전에 1박 2일로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그런 데서 1박 2일로 혼자 숙소 잡고 그러고 혼자만의 시간 보냈거든.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주변에다가는 나 그냥 어디 간다 이런 말만 남기고 우리 전화기는 잠시 꺼두자. 우리 전화기 맨날 붙들고 있잖아.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푹 쉬다가 오면은 전에는 또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점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여유도 조금 생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대해보면서 9월 한 달도 힘내보자고. 그럼 우리 연서자리들 화이팅! 자, 이렇게 9월달 별자리 리딩도 모두 끝이 났어. 어떤 것 같아? 9월달도 기대되지? 아마 까먹고 있다가 문득문득 너무 잘 맞아서 소름돋는 순간이 올 거야. 자, 내가 장담하지. 자, 잘 봤으면 댓글로 복채내는 거 잊지 말고 역삼동 마언니는 10월달 별자리로 다시 돌아올게.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안녕! Since I found your love